네, 안녕하세요. 래프캠 TV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그 네메시스 19.1의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네메시스는 원래 17.1 제품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의 그 리뷰를 저희가 계속 미루고 있었었는데, 뭐 17.1은 이제 2년 전 모델이 됐기 때문에 18.1 리뷰를 원래는 계획을 했다가 이게 19.1이 바로 출시가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돼서 19.1 출시되기를 눈꼽아 기다렸었죠. 근데 그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디다스 측에서 이 제품이 국내 출시가 늦어진 이유가 이 제품의 그 제품이 이제 공급되기 위해서 한국으로 배로 선적이 된 과정에서 그 배가 침몰을 해서 그 공급이 한국이 지연이 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요즘 팩이 나오긴 했지만 한국에서 이 빨간색이 이제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전에 출시가 돼서 저희가 드디어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가가 마련이 되는데, 다른 뭐 벌써 이제 다른 팩이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 이 빨간색 출시에 비교는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요 저희가 그 17.1, 18.1, 19.1 세 가지로 이 네메시스가 최초와 지금 어떻게 달라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18.1을 마련하지 못해서 17.1 최초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9.1 이 두 모델을 기초해서 최초 모델과 현재 이제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고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고 어떤 부분이 더 나빠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사실 그 최근에 저희가 다른 영상들 뭐 나이키 제품이나 그 나이키 제품이 주로 이제 최근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제품들 리뷰할 때 가장 저희가 많이 그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발을 완전하게 감싸주는 축구화. 그래서 래핑, 그러니까 발을 얼마나 잘 축구화가 그 감싸줘서 축구화와 발의 일체감이 높아지느냐, 그게 최근에 축구화 개발에 그 아디다스 나이키든 이 두 브랜드 사이의 경쟁의 이제 핵심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인조 가죽 아니면 기존의 캥거루 가죽을 대체해서 나이키가 라지스타 오브라를 기점으로 이 니트 계열의 소재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축구화와 발 사이의 밀착감을 높여주는 경쟁, 개발 경쟁이었죠. 아디다스는 프라임 니트를 계속 추진을 했고 나이키에서는 플라임 니트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양자가 이제 그 니트를 사용했다는 거는 니트의 일정한 그 신축성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발의 밀착을 완벽하게 시키고, 그러니까 그 발에 완벽하게 밀착을 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디다스에서는 레이스레스 시스템, 그러니까 끈이 없어도 충분히 그 소재 자체가 갖고 니트 소재가 갖고 있는 텐션만으로 발을 충분하게 밀착을 시켜서 축구 선수가 경기 중에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화가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발을 지나치게 흔들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아준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니트 소재 기를 양 브랜드가 집중을 했고, 양 브랜드가 그렇게 니트에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니트와 다양한 니트에 대한 코팅 실험 이런 것도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아디다스가 그 니트 계열의 래핑이라고 하는 발을 완벽하게 감싸주는 부분에서 한 단계 쑥 더 나간 듯한 느낌을 전해준 게 이 네메시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왔던 모델이었으니까 이 모델을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개발 과정이었는지. 지금 저희가 그 후님이 요 컬러로 되어 있는 네메시스의 그 TF 모델, 끈이 없는, 요것도 이제 끈이 없는 모델이고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는데, 요 모델을 설명을 드릴 때 그 밴데이지라는, 그러니까 압박 붕대의 컨셉, 압박 붕대라는 거는 완벽하게 발을 감싸주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서 축구화가 어떻게 개발됐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저희가 그 아마 뭐였죠? 그 인솔, 우리 후님 인솔 소개할 때 그 오송 무브먼트라는 스웨덴 회사의 제품을 아마 그 인솔을 소개한 적이 별도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래핑용 그 밴드지거든요. 굉장히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3M이라든지 아니면 뮬러라든지 이런 테이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나 그런 회사들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이 그 래핑인데, 아시겠지만 래핑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형태가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밴드지가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을 완벽하게 감싸죠. 밀착을 시키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둘둘둘 감게 되면 그대로 발의 형태를 그대로 다 온전하게 감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래핑이 굉장히 중요하고, 래핑이 중요해야 축구화 발이 일체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축구화와 결국 그 발과 공 사이에 축구화가 끼이는 거니까, 공과 발의 밀착감을 더 높여주고 볼 터치감을 상승시켜준다든지 볼 피를 증가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축구화가 왜 정 사이즈,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로 가야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그거죠. 공과 발 사이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최대한 배제시키는 거. 거기에 그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의 앞에 1cm가 남는다, 5cm, 5mm가 남는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 공과 발 사이에, 신발과 발 사이에 밀착감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축구화는 그 신발을 신고 공을 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과, 내 발과 공 사이에 개입 요소를 최소화 시키는 것들이 결국 축구화가 추구해야 되는 반대, 캥거루 가죽은 딱 맞게 신어더라도 가죽 자체가 신고 나면 좌우로 앞뒤로 아니면 여유가 생기면서 움직이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딱 맞는 정 사이즈라 하더라도 약간의 이격이 생기면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주고 피팅이 잘 되고 그래서 부드럽게 발을 감싸는 식이 되죠. 그래서 캥거루 가죽을 선호하게 되고, 또 캥거루 가죽을 얇게 그 가공을 하면 볼 터치감이 증가하고, 거기에 캥거루 가죽 안쪽 라이닝에 그 얇은 스펀지들로 패딩을 하게 되면 발의 충격을 줄여주는과 동시에 킥을 했을 때 똑같은 강도로 차더라도 발에 전해지는 그 충격이 절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워가 증가한다고 느낄 수도 있게 되고, 이런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니트 경쟁에서 마치 니트 경쟁은 아디다스는 그대로 하되 새로운 어떤 대안을 툭 제시를 했던 게 바로 이 네메시스의 17.1로 나왔던 모델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아디다스가 이 제품을 선전할 때 키 컨셉은 이게 어질리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질리티라고 하는 거는 요 사용되는 소재를 자기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어질리티 밴드이즈라고 여기 아예 딱 적어 놨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안쪽에 그 뭐죠? 요 그 인솔에 보면 여기 네메시스 17.1에 이게 플러스 모델인데 안쪽에 보면 unlock agil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lockdown piece를 해서 신발이 발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잘 랩핑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어질리티 신주이 저기 뭐지 민첩성을 그 강화시켜준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테이핑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죠. 테이핑을 하게 되면 발목이 안정되게 고정이 돼서 예를 들면 접질린다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는 방지가 되는 예방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테이핑을 단단하게 하면 할수록 발목의 가동 범위가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반면 테이핑을 강력하게 하고 나면 스프린트를 할 때 발목으로부터 그 스프린트 당시 시에 발이 땅을 박차고 나가는 힘에서는 약간의 착용을 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탁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마치 100m나 단거리 선수들이 그 단거리 경기 되면 이제 스타팅 블록이라는 걸 쓰잖아요. 이제 출발할 때. 근데 스타팅 블록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딱 박차고 나가면 바닥이 맨땅이라든지 아니면 우레탄 트랙인 것보다는 스타팅 블록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 스파이크가 딱 닿고 튕겨 나가면 앞쪽으로 그 순간 그 스타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질리티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 이 축구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단순하게 밴드지에 약간 신축성이 있는 밴드지 자체가 과연 축구화에 적합한 소재인가 하는 거는 사실 처음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조가죽도 그렇고 니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파이브라는 섬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섬유같이 않은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게 니트에서는 코팅 처리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1번 인조가죽은 아예
그 마이크로파이브를 화학섬유로 다 만들어버리면 그게 마치 첨가 같은 느낌 전혀 두진 않으니까. 근데 획기적으로 아디다스는 과감하게 그 밴데이지를 사용을 했고, 밴데이지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또 찢어지거나 아니면 물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을 막고 신발의 형태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밴데이지 위에 코팅을 했는데, 그 전까지 아디다스가 예를 들어서 프라임 니트 같은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니트에 코팅하면 완전한 실패작이 없어요. 왜냐면 발에 전혀 아무리 오래 신어도 발에 성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이 코팅을 좋은 코팅을 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된 느낌을 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프라임 니트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실패작이었거든요. 이 프라임 니트로 만들어진 에이스 모델이었죠. 에이스 모델들은 거의 사실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장식용으로 지금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뭐 빨간색이든 TFR도 마찬가지였고 FG 모델도 마찬가지였고, 세대를 거듭해도 이 프라임 니트가 갖고 있는 이 어퍼의 그 경직성, 이거는 도저히 그 일반적으로 커버스 안정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다른 훨씬 좋은 대안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저 제품을 우리가 고집을 해서 신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걸 감수하고 신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획기적으로 깨고 나온 게 바로 이 네메시스 모델이었습니다. 초창기 네메시스 밴데이지의 형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목 테이핑의 형식대로 이 테이프를 이렇게 하고 발목을 이렇게 겹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전형적인 테이핑 방식을 그대로 채용을 했고, 굉장히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고 났더니 이 축구화는 어떤 형태가 됐냐면, 보통의 저희가 어저께인가 그 몇 시 전에 이 리뷰해드렸던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즈노 레블라 3 그 제품도 그렇고, 축구화를 신고 발을 넣었을 때 발이 안쪽에서 안 움직이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발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 그래서 발가락 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이 축구화가 약간 경직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어퍼 자체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나이키 축구화가 평균적으로 대부분 그랬었죠. 그러니까 나이키는 축구화를 신고 발을 집어넣게 되면, TM4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제품들도 그렇고 이 제품들도 그렇고 대개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발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을 움직여 보거나 했을 때 아니면 발을 구부려 봤을 때 슈즈 자체가 이렇게 경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착용을 하고 나서 발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발을 비틀어 보거나 할 때 그 어떠한 경직성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스티크니스한 게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가 조깅화 같은 마라토나 같은 걸 신으면 천으로 다져 있기 때문에 원래 니트라든지 원래 천으로 된 운동화가 주는 느낌은 전혀 없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캥거루 가죽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캥거루 가죽 어퍼가 주는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발을 놓고 움직여 보면 발이 어느 정도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데, 대부분의 머큐리알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프라임 니트로 만들어졌던 아디다스 제품이나 이런 에이스 제품들은 거기서 굉장히 뒤떨어졌었는데, 이 네메시스는 그 부분에서 탁월하게 좋습니다. 이걸 신어보셨던 분들 중에 특히 이 에이지 모델을 신고 인조구장에서 오랫동안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그 이 밴데이지 효과, 그러니까 일정한 탄력성을 갖고 있는 어퍼 자체의 소재가 얼마나 발에 밀착이 잘 되고 그 밀착이 잘 된과 동시에 발을 편하게 움직여주고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한글을 느낄 수 있는 축구화인 거죠. 그 부분에서 이 그 네메시스 제품은 제가 신었던 아디다스 제품 중에서 여기 지금 뜰시가 안 되어 있나? 아디다스 리셀 파란색 제품이 있었었는데 이 제품이군요. 요 리셀 제품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디다스 제품 중에서 가장 편하게 사용을 했고 만족감이 높은 축구화였고 굉장히 좋다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질리티 밴데이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술적 컨셉에 우리가 머릿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신발은 신으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추구했던 싹스핏,
그래서 목을 위까지 올려서 만드는 목칼라, 그러니까 다이나믹 핏이라고 흔히 부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삭스 핏이고 스너그 핏이고 그 다음에 락다운이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발이 신발 안쪽에 들어갔을 때 편하게 느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고정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의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실제로 그 발을 감싸는 래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삭스 핏으로 우리가 그 관점에서만 축구화를 본다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장 잘 구현한 축구화는 이 네메시스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 이 네메시스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랑 같이 축구화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이 동시에 저희가 요 축구화를 한날 한시에 같이 동시에 구입을 한 다음에 같은 날 운동장에 나가서 테스트를 했었어요. 신고 하는데 처음에 30분 동안은 계속 둘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야 이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종래에 신고 있던 축구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축구화 자체가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면서 보호하고 두툼하게 보호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양말을 신거나 맨발과 일 때와 그 다음에 축구화를 신었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전혀 다른 그 슈즈의 감각, 발의 핏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요 축구화를 신고 리프팅도 되고 패스도 되고 트래핑도 굉장히 잘 된다고 느끼는데 느끼는 과정에서 계속 느꼈던 것은 뭐냐면 처음 30분 가까이는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말을 반복을 했었어요. 야, 너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고. 근데 30분 정도 지나서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200회 300회가 넘어가고 리프팅 횟수가 300회 400회 500회 넘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맨발 감각 정말 축구화에 양말을 신고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맨발 감각을 현실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게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었고 사실은 이 축구화는 안쪽에 지금 그 축구화 어퍼가 있고 안쪽 라이닝에 패딩이라고 해봤자 사실 그렇게 두껍게 되어 있거든 않거든요. 여기 안쪽에 지금 만져보면 그 두터운 천이 들어가 있고 그 천을 절개를 해보면 안쪽에 얇은 스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왜냐면 이 밴드지 자체는 너무 얇은 선을 썼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축구화를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라이닝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이 라이닝의 그 느낌이 지금 신형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얇아져서 이제 아예 그 라이닝 되어 있는 패딩 부분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정도 두께에서도 공이 와서 여기에 맞으면 이 축구화를 제가 주변 사람을 또 소개할 때 가장 그 먼저 강조를 했던 부분은 인사이드 킥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 트래핑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공이 요 안쪽 굴곡으로 들어와서 공이 닿을 때 느낌이 다른 축구화보다는 훨씬 뛰어나서 그러니까 공이 굴러오게 되면 공의 둥근 면이 여기 발 안쪽으로 그대로 쏙 들어와서 발에 닿는 느낌. 그래서 트래핑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축구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인사이드 킥이고 인사이드 트래핑이니까 그 두 개 중에서 인사이드 킥보다도 오히려 인사이드 트래핑 시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시티 프레임이나 레블러에 아니면 안쪽에 어떤 형태로든지 축구화의 그 메모리 폼 종류가 그 축구화의 안쪽에 사용되는 것들이 되게 공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면서 트래핑이 유리하게 하거나 이런 쪽에 그 강조가 되는데 사실은 이 축구화 자체가 이미 그 부분에서는 네메시스는 이미 시도가 됐었고 제 경우에는 그게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 축구화의 장점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축구화를 신고 이 축구화는 지금 새 축구화는 아니면 꽤 많은 30회 이상 착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 신으면 가장 좋은 거는 발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어쨌거나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제가 어떤 다른 축구화에서 느낄 수 없는 네메시스만의 독특한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자체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당기면 이 소재가 크게 늘어나는 느낌이 없지만 신발을 신고 안에서 이렇게 발을 움직이면 이게 엘라스틴 밴드지가 확실히 맞구나 하는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자기 발에 딱 맞는 상태로 들어가서 이 축구화가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맨발 감각이 잘 구현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드는 의문은 그렇게 되죠. 그렇게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축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홀드성,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떨어지지 않냐 하는데, 실제로는 이 축구화를 신고 그런 거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축구화가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 좌우에 움직이지 않아서 축구화 자체가 락다운도 중요하고 뭐 스너그핏도 중요하지만 홀드성,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할 때 급격한 방향을 전환하거나 할 때 발이 이렇게 너무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밴데이지가 발을 잘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는 발의 움직임을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더 그 우려가 하지 않을 정도가 되고, 왜 이렇게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화가 어질리티를 표방을 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축구화가 됩니다. 요게 지금 이제 17.1이었고, 17.1은 사실은 이 밴데이지에 대한 특성만 다 설명을 하고 나면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소재가 기본적으로 밴데이지로 발을 감싸는 형태다. 래핑의 그 컨셉이기 때문에, 네메시스 자체가 그 컨셉에 그 컨셉을 기준으로 17.1, 18.1 그대로 왔었고, 19.1인 이 제품에 와서도 그 컨셉에서 기본적으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소재 이름을 여기 당시에는 어질리티 밴데이지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은 이 소재보다 조금 더 강화된 탄력성을 갖고 있는 소재,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패브릭 자체의 밀도가 높아졌거나 아니면 패브릭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 에라스틴의 텐션을 더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든 소재가 이 텐션 텐션 테이프라고 부르나요 얘네들이. 그래서 요 소재가 사용이 된 거고, 여전히 네메시스는 여기 360 어질리티, 그러니까 전방향 그 민첩성을 강조하는 축구화가 됐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발이 자유롭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어질리티성이 강화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역발상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발이 잘 움직인다고,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신발과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신발과 연동이 돼서 발이 움직이면 발의 움직임을 신발이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면 결국 중요한 것들은 이 플레이트가 얼마나 다 잘 지지해 주냐,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 17.1에서 19.1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착용감, 두 제품의 착용감은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둘 다 정확하게 큰 착용감상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텐션이 더 강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더 있긴 하지만 19.1에서 이 정도 텐션 같으면 이거는 뭐 몇 차례 신고 나면 17.1과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지금 밴데이지를 과거에는 그 디자인상으로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지금은 V형태로 바꿨거든요. V형태로 바꾸고 나와서 여기에 이제 텐션과 관련돼서 이게 잘 조정됐고, 여기만 앞쪽 부분이 개방성이 확보가 돼서 신는 게 과거보다 더 편했는데, 사실은 이 제품도 그 신는 거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무리가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큰 차이가 없고, 달라진 부분은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결정적인 거는 여기 이렇게 이제 메쉬 모델을 보시면 발목 쪽으로 좀 더 높이 올라와 있고, 이게 삭스와 발목을 잘 연결시켜주는 쪽에서 앞쪽을 잘 홀딩 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낮아졌죠. 낮아지고 여기가 절개가 돼서 했고, 그러므로서 그 발목의 가동성,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을 조금 더 낮춤으로써 발목의 가능성이 발목의 가동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동만 하더라도 발목의 가동성에 뭐 크게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떤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 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레테 모델인가에 리뷰를 할 때 그 프레테도 기본적으로 그 목이 올라와 있는 쪽, 그건 이제 아마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여서 프레테는 사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제가 어떤 정보를 보면 이제 그 로컷이 나오는 걸로 프레테 모델에서 결국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약화됐죠. 약화돼서 낮아졌는데, 이 사실은 뭐 이런 텐션 테이블 쓰고서 발목을 다 래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삭스핏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니트 계열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했던 삭스핏에 때문에 발목까지 그 뭐 보컬러를 올려서 뭐 다양한 피지컬러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컨셉이 실질적으로 크게 그 자체가 어떤 그 축구 선수들의 축구 경기에서의 스프레이에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증명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예전부터 제 영상에도 결국에는 없어질 기술들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굳이 양말을 신고 테이핑까지 하고 이런 텐션 그 테이핑 기능을 갖고 있는 축구까지 나오는 판에 목을까지 발목까지 그 신발의 연장선상으로 니트를 올릴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선수들 테이핑을 안 한다라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쪽에 올라가 있는 이 목 부분에 그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계방 구조가 그 들어가는 쪽에 여기는 사실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해서 발목을 홀드 시켜주지는 않거든요. 이 신발 전체가 어떤 탄력성을 가지면서 발을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제껴놓고 다 제쳐놓고 여기에 있는 이 축구 자체가 주는 텐션이 그러면 발볼이 넓은 사람한테 너무 압박감이 있어서 피가 안 통하는지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디다스 X 모델도 저희가 많은 그 극찬을 했고 뭐 프레트만 저희가 크게 이쯤을 말씀 못 드렸는데 아디다스 모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단연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일 수밖에 없는 게 발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 발의 쉐이프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약간 예전부터 저희가 그 나이키보다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형태든지 제 발 입장에서 보면 여기 성형 라스트의 형태가 제 발과 비교 잘 맞는다는 거 그리고 이 제품인 경우에는 특히 제 발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잘 밀착감을 주고 발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 그 부분에서 큰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메시스는 그래서 네메시스는 요 17.1 AG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주변 지인들, 제 후배들한테 그 강추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꼭 신어보라고 얘기를 했었고 개인적으로 이 모델에다가 요 모델까지 제가 구입을 했고 TF도 구입하였으니까 한 시즌의 모델을 4개를 구입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제가 이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을 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기 아웃솔 플레이트가 있고 아웃솔이 있는데 이 아웃솔이 이제 실제로 어질리티성을 강화시켜주는 아웃솔 플레이트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아디다스 속에서 사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FG 스터드는 예전에 뭐 16.1 이런 데서 나왔던 그 에이스 모델에서 나왔던 스터드와 사실 모양, 크기, 굵기는 데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터드 자체가 크게 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질리티성의 강화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스프린트성에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고 두 번째 뭐 토션, 스프릿 토션 시스템이라 해서 앞쪽과 뒤쪽에 이렇게 연결 부위가 가운데 안 보이고 이 흰색 부분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솔 플레이트잖아요. 이런 솔 플레이트가 이 나이키 머큐리에서 나오고 해서 마치 최신 기술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프레데터 모델에서도 이미 채용이 됐고 그 다음에 나이키 뭐 로토 같은 아주 초기 모델 푸트라 이런 모델에도 적용이 됐던 모델이어서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고 토션 시스템을 해서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지금 분류되어 있어요. 이 쉔크 역할하는 거 미준을 레블렀다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발의 앞쪽과 뒤쪽을 연결시켜주는 쉔크 기능을 강화시키는 건 어떻게 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 부분만큼 무게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플라스틱 PVC 소재들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디자인 요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구화의 인솔을 제외하면 안쪽에 기존의 보여드릴까요? 기존의 네메시스 제품은 전통적인 방식의 아웃솔 플레이트 쪽에 있고 앞쪽에 얇은 그 플라스틱을 하나 덧대서 이 전체가 지금 아웃솔을 다 지지하고 이 아웃솔 지지 쪽에 위에 커버를 씌우는 형태거든요. 그에 비하면 여기는 겉으로 여기 그 네메시스 천이 네 그 텐션 테이프이 아웃솔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치 그 아웃솔 플레이트가 분리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안쪽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플라스틱이 아예 바닥을 전체를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뼈대로. 그래서 겉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쪽에 강력한 플라스틱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여기에 관련된 탄성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 없기 때문에 마치 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날지 몰라도 이 정도로 강한 탄성을 유지시키면서 여기는 그대로 지지가 되도록 신발 안쪽에 강력한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화는 기존의 네메시스 17과 비교를 해도 전혀 차이가 나는 핏감은 없고 오히려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네메시스는 요 텐션 테이프나 아니면 밴데이지, 어지리티 밴데이지를 계속 사용하는 안에서는 이 다른 어떤 축구화와 비교를 하더라도 뭐 미즈노든 어떤 뭐 캥거루 가죽이든 소재 상관없이 발과 축구화를 일치시키는 거. 그래서 발을 완벽하게 감싸는 부분에서는 이 네메시스를 따라올 수 있는 축구화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브랜드 어떤 축구화도 네메시스 정도가 주는 발의 일체감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 축구화는 그 핏감 하나에서는 최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7.1 정도 에서만 하더라도 안쪽에 이렇게 두툼한 패딩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이 힐 카운트 쪽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굉장히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축구화 인쪽 안쪽에 있는 이 밴데이지 안쪽을 형성하고 있는 라이닝 쪽이 전부 다 두툼한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발이 이 얇은 축구화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밴데이지지만 이 볼 리시빙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강점이 있었었고 어퍼 위쪽은 굉장한 맨발 감각이 유지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었는데 19.1로 오면서는 그 말씀드렸듯이 그런 강력한 두터운 형태의 라이닝의 패딩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텐션 테이프 하나만 가지고 이 축구화는 지금 다 해결을 하려고 이제 아디다스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텐션 테이프 안쪽에 이제 만져보면 라이닝만 되어 있지 이 라이닝과 그 다음에 여기 인조 겉을 형성하고 있는 텐션 테이프 상에서는 아무런 개인 변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이 텐션 테이프가 예, 그 밴데이지를 형성하는 엇갈린 형태가 더 심플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졌을 때는 과거보다는 약간 더 텐션이 잘 그러니까 탄력성의 텐션뿐만 아니라 이 어퍼 자체를 유지시키고 형성하고 있는 텐션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홀드성이 높죠. 그러니까 신발의 형태 안정성과 그 다음 내구성이 뛰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내구성이 뛰어나게 되는 건데 그 형태에서 그 맨발 감각이 극단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발은 발대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 발의 움직임이 축구화와 잘 연동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어퍼 안쪽에 있는 라이닝이 없이 공이 접촉이 될 때는 최대한의 맨발 감각을 끌어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축구화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캥거루 가죽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라든지 어떤 그렇게 해서 라이닝이 들어가서 거기에 그 스폰지 같은 것들이 추가가 돼서 나와서 킥을 할 때 어떤 충격 감소에 의해서 그 느끼는 감각들 그런 것들이 좋으신 분들은 여전히 그 축구화에 이렇게 스티칭이 되고 안에 패딩 처리가 된 축구화를 사용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공에 대한 폴필 자체 그리고 축구화가 비교적 얇아서 공이 접촉이 되는 직접적인 감각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이 축구화를 대체할 만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네메시스를 대체하는 건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축구화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신어본 바로 얻은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 축구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가끔씩 신기도 하고 이 네메시스도 제가 그래서 지금 AG 모델만 한국에 출시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AG가 만약에 한국에 출시가 안 된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뭐 해외 영국 같은 데서 주문을 해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축구화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아디다스는 토션 시스템이니 뭐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게 360 어질리티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밴데이지의 효과 그거 하나만으로 이 축구화는 다 설명이 되고 그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축구화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현재 축구화가 추구하고 있는 뭐 컴포트성, 볼필성, 볼터치감 그 다음에 경량성 210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량성 그 다음에 어질리티에서 그 축구화가 갖고 있는 형태 안정성, 그 다음에 발의 지지, 홀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거의 어떤 축구화와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뛰어나게 잘 그 유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좋은 축구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조가족 축구화, 지금 현재 축구화를 바꿀 계획이 있으시고 하시면 이 축구화는 당연히 일본으로 추천드릴 만큼 굉장히 좋은 축구화인데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FG AG 스터드라고 포함되어 있는 스터드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이제 스터드 압력이라는 건 어떤 형식으로든 인솔이든 아니면 아웃솔 플레이트에서든 많이 제어가 돼서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스터드 프레셔가 굉장히 줄어든 형태로 다 제품들이 나오니까 좋긴 하지만 이거 보시면 실제 이제 FG라고 하더라도 스터드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그 잔디의 길이가 긴 운동장 인조구장 같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터드가 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FG 스터드보다는 이런 형식에 되어 있는 AG 스터드를 구할 수 있으면 인조구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AG 스터드 쪽을 더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네메시스는 제가 플레이트에, 여기 플레이트 쪽에, 아웃솔 플레이트 쪽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웃솔 플레이트 말고, 요 인솔, 요 아웃솔 플레이트 위쪽에 들어가는 인솔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운 천이에요. 이게 이제 X 모델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디다스가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은, 잘 만들고 있다고 해야 되는, 뭐, 칭찬해줄 만한 부분인데,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있어서 이렇게 그 메쉬홀처럼 되어 있는 것들도 좋은 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는 천이 스웨드 같이 해서 미끄럼을 방지해주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양말을 신고 뭐 이런 제품을 착용을 하면 불편함들이 정말 적죠, 이제는.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이제 그런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요 인솔과 그 다음에 그 플레이트 그리고 또 그 과거에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17.1만 하더라도 여기 힐카운트 쪽을 지지하는 게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딱 뭐라 그래야 되죠? 정말 그 강력한 쿠션 패드 같은 것들 딱 부착이 되어 있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축구하들 대부분 여기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 힐카운트 쪽에 굉장히 여기 17.1에서도 이 힐카운트 패딩이 잘 되어 있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힐카운트 패딩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힐카운트가 그 실제로 패딩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카운트 쪽에 웬만한 충격을 받아서는 그 힐카운트 부상이 예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기존에 있는 힐카운트보다도 오히려 힐카운트 패딩보다도 더 그 부드럽고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뒤쪽까지 지금 이 전체가 다 이제 그 밴드를 감싸고 있고 밴드를 감싸는 형식이 텐션 패드가 갖고 있는 텐션을 이제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다 당겨주는 식으로 돼서 축구화가 이렇게 보시면 앞쪽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기존에 이제 네메시스에서만 보던 건데. 어떤 의미에서 요런 식으로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게 되면 여기에 홈을 굳이 깊게 파지 않더라도 파서 이렇게 패딩 처리하지 않더라도 발과 밀착감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이제 크게 우리가 신경 안 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축구 설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FG로 가시는 경우에는 뭐 항상 유의해 두셔야 되는 게 FGAG라고 아디다스에서 지금 적혀서 나오는 축구화를 인조구장에 사용하다가 부러지면 아디다스가 에이스를 해주거나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 크게 걱정하셔도 된다. 어쨌든 이제 번거롭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거는 회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흰색 플레이트 위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스터드가 끼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FG의 강한 힘을 받으면 인조구장 인조구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터드는 부러짐 현상들이 나고 스터드가 빠져나가거나 하는 형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 그 제가 뉴발란스 때도 설명 간단히 들었듯이 이게 스터드를 이렇게 움직이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움직여도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그니까 이게 이 스터드가 굉장히 지금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굉장히 연질이거든요. 이게 그 뉴발란스 제가 442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터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 부드럽고 제 움직임에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면 실제로 경기장에서
그 이 스터드로 뛸 때 스터드의 압박감이 훨씬 덜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 다른 데서 말씀드렸었나요? 레블러 때만 잠깐만 언급을 해드렸구나. 의도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하드 플레이트, 여기 이게 자체가 너무 하드 플레이트, 너무 딱딱한 플레이트고 스터드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블레이드 타입으로 돼서 그 잔디를 지나치게 그 그립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흔히 잔디를 씹힘 현상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 레블라는 사실 스터드의 그 크기와 배열을 조정을 하면서 일부러 그립력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립력을 낮추는 거는 여기에 지금 그 레블라가 추구해야 하는 그 어질리티 능력 향상, 그리고 360도 전방향에 대한 그 강화, 방향전환에 관한, 거기에 이제 로테이션 리브라는 작은 둥근 형태의 스터드 3개가 거기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아디다스는 이 축구화 자체가 여기 적혀있듯이 360도 어질리티를 그 컨셉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져서 움직일 정도가 되면 이게 발이 움직일 때 실제로 단단히 고정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터드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스터드면 제가 봤을 때는 FG 구장의 상태만 좀 좋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AG라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AG 쪽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FG 쪽을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이즈는요, 제가 이 네메시스는 전부 255를 신습니다. 255를 다 신고, 모렐리아 네오는 260이었고, 레블라도 260이었는데, 이 레블라3는 제가 255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신형 모델도 제가 여기 지금 그 샘플로 갖고 있는 요 빨간색 축구 FG 모델도 사이즈가 255에요. 그래서 네메시스는 255만 하더라도 발 쪽이 완벽하게 딱 따서 타이트하게 작진 않은 정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255로 얼마든지 제가 가도 되는 사이즈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 리뷰했던 거에서 저희가 그 축구화별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사이즈 같은 거 알려준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 이 사람이 이 제품이 이 사이즈를 사용했고 이 제품이 이 사이즈를 사용했구나, 그래서 나는 요 사이즈를, 요 제품, 똑같은 제품이 요 사이즈를 사용하니까 이 제품은 이 사이즈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쪽에서 아마 사이즈 선택하시는 데는 참고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메시스는 여러 우여적 곡절 끝에 이제 저희가 결국 리뷰를 하게는 됐는데요. 리뷰를 한 만큼 저희도 이제 19.1을 이게 처음 본 거였으니까 봤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17.1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좋아진 부분들, 그러니까 발을 래핑하는 데 있어서의 적절한 텐션을 유지시켜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전작보다 뭐 전작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더 못하는 것 같진 않다, 이제 이런 느낌이 받았고, 사실 17.1에서는 이 코팅 부분들이 조금만 차고 나면 이렇게 일어나거나 벗겨지는 현상들이 생겼었는데, 이 텐션 테이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말끔히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니트 계열 아니면 인조가 이렇게 가죽 계열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핏감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착용감을 유지하거나 볼 컨트롤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축구화가 지금은 최초로 나왔을 땐 어질리티라고 하지만 어질리티의 사일로보다는 지금은 극단적인 컴포트 아니면 극단적인 핏감, 터치형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볼필이나 볼터치감은 더 직접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축구화의 어떤 뭐 컴포트, 스피드 이런 식의 그 사일로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X를 스피드형 축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360도 어질리티에서 더 빠른 민첩성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단거리 스프린트가 주로 형성이 되는 축구 경기에 있어서는 짧은 거리에 어질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축구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축구에서 스피드 개념에 사일로 축구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컴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잘 감싸는 축구화만큼 편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어퍼가 얇아지면서도 볼과 접촉에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게 볼 터치감을 향상시키니까 캥거루가 터치고 이런 인조가중 터치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메시스는 여러 가지 축구화에 필요한 기능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신어도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축구화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국내 요 제품이 23만 9천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뭐 할인을 해서 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20만원 이하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면 뭐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굳이 이 정도 축구화가 되면 캥거루 가지고 고집할 필요도 없고 니트 계열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메시스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X의 이제 19점 모델, 19 모델이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요 네메시스 이후로 저희가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메시스 축구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축구 아니면 뭐 저희가 올리는 다른 영상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